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, 무슨 복제 인간 복제를 선언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.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인자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은 완벽한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. 믿습니까? 솔직히 하나님은요, 이 마리아의 몸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려고 마음 먹으면 보내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. 동의하시죠? 아니,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려고 하면 굳이 마리아의 몸 없어도 보내실 수 있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, 다시 말하면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, 피 흘림이 없은 즉 삶이 없는 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. 피 흘려 죽으시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.